뒤로 묶어낸 다음에 여기 어찌됐건 뒤에 누가 남았어요, 얘들아? 플러스 1이 남았다라는 얘기는 얘네들은 홀수였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증명하실 수 있겠어요? 선생님이 지금 칠판에 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고, 자, 오른쪽에 좀 넘어가 보면은 비유법이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도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법으로 보통 증명을 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예제가 이거예요, 얘들아. 루트 2는 무리수이다 라는 명제가 있어요. 루트는 제곱근으로 나타내는 숫자들은 순한 마디가 없는 비순한 무한소수이기 때문에 절대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절대 분수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무리수라고 불렀는데, 야, 그러면 이 당연한 말을, 얘들아, 왜 당연한지, 왜 참인 건지 증명하라고 하면은 이런 거는 귀류법이 짱이야. 이런 거는. 귀류법은 아까 선생님이 그랬죠? 가설을 부정부터 하고 시작을 해서 모순되는 부분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까 준호쌤은 잘생겼다? 라는 거짓인 명제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야, 준호쌤이 잘생겼다라고 치자! 라고 하고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루트 2가 무리수이다. 이 당연한 거를 증명을 비율법으로 하려면은, 야, 루트 2를 그러면은 유리수라고, 그래, 네 말대로 유리수라고 치자! 가정해보자부터 시작해. 루트 1을 유리수라고 해보자. 야, 얘들아, 루트 1을 유리수라고 해보자. n분의 n이라고 해보자. 이해되세요? 루트 1을 유리수라고 해보자. n분의 n이라고 해보자. 되겠습니까? 자, 오른쪽에 반드시 두 문장 중 하나를 써주셔야 됩니다. 선생님은 밑에 걸로 쓸게요. 단 m과 n은 서로 수.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를 n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양변 제곱부터 해볼게. 자, 그럼 양변 제곱하면은 2는 m제곱분의 n제곱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n제곱이라는 거는 2 곱하기 m제곱으로 볼 수 있어요. 이 식을 더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n제곱을 한 게 m제곱한 거에 앞에 몇가 붙은 얘기다. 2가 붙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런 문장을 뽑아낼 수 있어. n제곱은 잘은 모르겠으나 뭐의 배수다? 그렇지, 2의 배수다. 자, 그리고 방금 선생님이 칠판에 썼었는데 지웠지만 n제곱이 2의 배수면 n도 2의 배수라고 그랬죠? 당연한 문장이라고. n제곱이 2의 배수니까 그럼 n은 2의 배수라고 하자고. 짝수라고 불러도 되는 거죠? n은 2의 배수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밝혀냈습니다. 자, 그러면 n은 2의 배수니까, 그럼 이번에, 그래, n 2의 배수니까 n 2k라고 하자, 얘들아. 그리고 이 2k라고 한 거를 여기다가 한번 대입을 해볼게. 자, 그러면은 m 정체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다 2k를 대입하게 되면 4k제곱은 2m제곱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m제곱은 2k제곱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m제곱은 뭐의 배수이다? 2의 배수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m제곱이 2의 배수니까 m도 뭐의 배수였다? 2의 배수였다라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n은 2의 배수라고 그랬죠? 이런 결론이 나왔고, 선생님 중간에 계산 결과 틀린 거 없지? n은 2의 배수고. 그럼 이 결과를 통해서 밑에 것까지 같이 증명을 해보니까, 얘들아, m도 2의 배수네? 그러면 예를 들면은 n은 지금 4라고 치고 m은 6이라고 쳐보자고. 둘 다 2의 배수 맞죠? 자, 근데 아까 선생님이 m분의 n은 분명히 공통인 약수가 1밖에 없는 무슨 관계라고 했는데, 그치? 서로수 관계라고 했는데, 지금 선생님이 중간에 계산 과정이 틀리진 않았는데 m과 n이 이런 결과가 나왔네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 했었던 m과 n은 서로서라고 가정한 거에 모순이 생겨버린다고, 그치? 그리고 이 모순이 왜 생긴 거야? 선생님이 계산 실수한 건가요? 그렇지 않죠. 뭐가 틀렸기 때문이야? 가정이 틀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증명한 겁니다. 거봐라.
루트 2가 무리수인데 루트 2를 그래 네 말대로 유리수라고 하니까 내가 계산 과정이 틀리진 않았는데 이런 계산에 모순이 생기지 않느냐. 그러니까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라고 증명을 한 거죠. 그래서 수학적으로 이런 식으로 증명해내는 방법을 다 같이 귀류법이라고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지금 증명을 통해서 나타내는 부분이고 여기까지가 이제 유형이 16번이고 자,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연장을 해서 봐야 되는 게 우리 앞에서 지금 영상 초두에 배웠었던 충분 조건, 필요 조건과 관련해서 이런 이제 부등식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명제에서 쓰는 아주 대표적인 유형들이 있는데 자, 요 내용은 이따가 두 번째 영상에서 선생님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